짜잔, 우리에게 선물이었어요. 오, 첫 저희, 선물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미국과 멕시코 과자 리뷰에 대해서 좋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봉을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겁다고 하는데 뭐 금이나 폭발물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 드디어 짜잔. 둥둥둥둥. 우와. 오. 오. 와우. 굉장히 뭐가 많이 들었는데요? 오, 굿. 정말 다양하군요. 와, 엄청 많은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꽃다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 그리고 멕시코 스낵 챌린지 를 할 거예요. 과자를 먹네. 우리 채널의 구독자인 덱좀비 프레이스 님이 이 과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오. 뭐부터 먹어볼까? 제일 끌리는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어. 자, 첫 번째 과자입니다. 두둔. 스파게티처럼 생겼는데 이게 루카스 살사게티. 살사게티? 살사 소스, 그 매운 소스 있잖아. 그거 스파게티처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딱 보니까 멕시코 거 같네요. 아니 그 이거를 소스를 그래서 아이고 왠지 이건 포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스파게티를 생각했는데 젤리 같아. 젤리네? 젤리에 쌀쌀 매운 소스 뿌려 먹는 맛? 이거 뭐예요? 난 지금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스파게티를 상상했는데 젤리였어. 아우셔! 아이디어 굉장히 독특하네요. 속았어요. 자, 미국 베스킷들에서는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초콜릿 같이 생겼다. 초코볼이겠지. 오, 초콜릿이 아니었어. 우리나라 비틀즈랑 되게 비슷하다. 이것도 시잖아. 이어족 신고에 당첨됐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스킷들도 같이 마실까? 응. 이건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게 트로피컬 과일맛? 열대 과일맛. 자, 열대 과일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맛은 이제 알았으니까 확실히 더 상큼하긴 하다. 상큼해요. 저건 비틀즈 맛이었다면 이거는 전혀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맛은 이게 더 맛있어요. 저도.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멕시코 거를 한번 먹어보죠. 이거 한번 신기해서 먹어보고 싶어. 만셀라 먹어볼까요? 이거는 땅콩? 오징어 땅콩 맛 나. 오징어 땅콩 맛인데? 응. 보니까 미국 거네요. 근데 오징어 맛이 있어서 내용물을 봤는데 오징어는 없어요. 아, 그래요? 맛있다. 그냥 뭐 고소한 맛인데 맛있어? 나는 내 입맛하고 조금 달라. 왜 그래?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해볼 거예요. 난 이게 아까부터 궁금했어. 루카스 카모이. 고춧가루처럼 생겼어요. 루카스. 루카스 망고. 망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를 여기 써 있잖아. 꽁 따야 돼. 땄어요. 이렇게 따는 거구나. 먹어볼까요 그럼? 고춧가루 같아. 고춧가루 같아. 같이 먹어보자 나눠서. 됐어 너무 많아. 먹어볼까요? 아우셔. 너. 와 이거 진짜 시다. 목소리가 가고 있어. 우리 방송 촬영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소금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정체가 뭐죠? 이거는 괜찮겠죠? 이거는 오렌지색이에요. 망고색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황색. 먹어봅시다.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나 이게 더 진 것 같은데. 근데 불량식품인가요? 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과자를 드시나요? 굉장히 혀에 자극적이네요. 다섯 번째는 타키스 핫칠리 페퍼 앤 라임 토르티야 칩스. 토르티야. 토르티야 칩? 토르티야. 이거는 USA. USA인데 토르티야면 멕시코 맛이 좀 있겠네요. 뜯어봐요. 토르티야 좋아요.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나 치토스 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맵고 짜다. 이건 그냥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과자들 보면 이런 가루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가루가 너무 부족해서 가루 좀 많았으면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네. 한국인 맛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목에 피를 다. 그럼 이거 먹어볼까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짜잔, 망고. 망고 과자 같은 거. 콘사볼 망고. 망고 맛이 되게 많네요. 멕시코 거네요. 응. 뜯어봐요. 약간 사탕처럼 생겼나? 껌인가? 귤처럼 생겼네. 뭐지? 보통 이렇게 생기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껌이 많거든요. 아니면 바삭바삭한 과자. 근데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입에서 먹는 게 캐러멜도 아니고 젤리도 아니고. 그 망고 말린 과자 있잖아요. 그 필리핀 거인가? 그 맛이 좀 나긴 나네요. 부드러운 그런 맛.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긴 통? 풀파린도 아까 그 같은 비슷한 브랜드인가 봐. 아까 먹었던 거. 뿅. 신기하네. 이거는 hot and salted tamarind pork candy. 지금 소금한테 저희 테러 당하고 있네요. 이것도 맵고 짜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이걸 위에 뚜껑을 따? 어떻게? 엄마야 이건 뭐야? 뭐? 일단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가 봐. 먹어봐요. 전 여기 있는 거 먹을게요. 잼 같은데? With real fruit. 그러니까 과일들, 생과일들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소스 같아요. 이거 그냥 빵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잼이나 소스처럼 쑥 해가지고 발라먹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왠지 꼬마들이 장난칠 때 애 입에다가 이럴 것 같아. 그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린이 여러분. 잼을 막 먹고 있어. 과자가 맞아요? 이거 잼 아니야 진짜?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멕시코 시청자 여러분, 이 과자, 이 잼, 이 소스의 용도, 정확한 용도를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이거는 아까 저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덟 번째 시도입니다. 이거는 뭐지요? 루카스 무에카스.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가루야. 고춧가루, 이것도 고춧가루처럼 생겼어. 자, 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에? 사탕 같은데. 아, 이걸 그러면 이 가루를 찍어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거구나. 사탕 같은데 누가 먹어볼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 사람이? 맛있는데? 그래? 모르겠지? 아! 맛있는데 그러고 나를 낚아야지. 먹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아, 이게 저 가루에 이 달콤한 약간 딸기맛 나는 사탕을 찍어먹은 거예요. 딸기맛 사탕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매운 가루를 왜 먹어? 이거 완전 고춧가루잖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고춧가루. 사탕 자체는 굉장히 맛있네요. 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혀 같아. 꼬르미가 2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오, 맵다 이거. 나는 반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게 생각났어요. 이거요. 아, 저는 손가락 안 폈어요. 지금 누구에게 뽑혀한 거예요? 그냥 그게 생각이 났다고요. 자, 다음 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데 아라키. 그러니까 그 우리 믹스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멕시코 음식들을 맛을 상징하는 그런 과자들이. 곡물 같은데 땅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초록과의 정체가 뭐예요? 비초록 색깔. 땅콩도 있고 과자도 있고 믹스넛에 멕시코 소스들을 조금 발라놓은 느낌이네요. 이번에는 아까부터 이상하게 생긴 이거가 궁금한데요. 이것도 아마 아까 그거랑 같은 거 아닐까? 이거 눌러서 짜먹는 거? 한번 해봐요. 펠론 펠로리코 타마린드 오리지널. 아까 그거다. 그죠? 안 짜져. 제가 긁어가겠습니다. 아니 뭐야? 약간 징그럽지 않아요? 아 뭐야? 지렁이 먹는 거 같아. 소프트 젤리래. 이거랑 맛이 똑같은데요? 그래? 응. 아까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부드럽죠? 이게 좀 부드럽고 덜 시고 덜 짜고 달콤해요. 뭐 먹어볼까? 굉장히 셔 보이네요. 아예 시다고 써있네요. 아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봅시다. 시다. 갑자기 시다. 납작지근하고 좋네요. 오. 근데 조금 시다. 우리 그 불량식품 아이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노란색 짱셔. 그래? 오. 오렌지색은 별로 안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오렌지색은 맛있어. 이거 파란색도 있어서 파란색 먹어요. 오렌지색은 되게 익숙한 맛인데 판타 맛.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제일 신 것 같아요. 오렌지색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 도전입니다.
아조리 렌사 치우스 껌인 것 같아. 짠. 난 수박. 난 청사과. 짜잔. 우리나라도 이런 새콤달콤 같은 게 있지요. 이 새콤달콤이냐 완전히? 한국에 새콤달콤이랑 과자가 있는데 거의 같네요. 껌이라고 생각했는데 껌이 아니라 그 그냥 이렇게 씹어서 끈적끈적하고 녹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추잉 껌. 아 껌은 이렇게 추잉 껌이라고 써져 있겠다. 그냥 추잉 점점점. 자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멕시코 것 같은데요. 델라로사. 이거 델라로사의 둘체 데 카카후아테. 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미숫가루처럼 생겼어. 이거 왠지 그 아이스크림에 있는 맛 같은데. 땅콩 들어있는 것 같고. 피넛 캔디. 그죠. 땅콩에다가 좀 독특한 가루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빵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빵은 아니고 가루처럼 돼서 그냥 이렇게. 콩가루도 끝난다. 콩가루. 약간 콩가루? 그리고 익숙한 맛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서 맛보던 것 같은 그런 맛도 있고 한데 괜찮네요. 저희가 오늘 미국과 멕시코의 과자들을 맛봤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짜고 시고 신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달달한 게 많을 줄 알았어요. 엄청 달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막 오레오도 튀겨 먹고 막 이런 편견이 좀 강했는데 굉장히 짜네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멕시코나 과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것들은 뭐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애기들이 좋아하거나 약간 우리나라의 한국의 불량식품 느낌.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들은 이게 어떤 과자들인지 모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과자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과자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 우리가 좀 실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와. 아무쪼록 훈타미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See you again. 우리 이거 하나씩 먹고 끝낼까요? 맵잖아. 짜잔. 또르띠야. 오!